이거 뻘 그 들어갈 때 오다 보니까 여기 둥벙이 있더라고. 그런데 뭐 고기가 좀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. 얼핏 보니까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나 보고 막 응? 짜잔. 어? 아 이거 저거 이거죠 이거. 맛있는 거 고기 잡아. 쪽대. 쪽대. 함께 식사 재료를 찾아 나섰습니다. 요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데가 둥벙이라 그러는 거예요? 옛날에는 이 농사 지으려고 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었지. 우리 예. 여기서 잡자. 어우. 여기도 뻘 같은 느낌의 색깔의 흙이. 내가 먼저 들어가? 저는 아직 살 경험이 사람 조금 먼저 들어가 봐라. 경험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 뭐지. 알았어. 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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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가시라면서요, 아버님. 야. 조심하시고. 안 다쳤어? 이곳은 둔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인데요. 이게 춤추면서 가야 되나요, 아버님? 이렇게? 그래야 고기가 놀래서 바닥에 있다가 오르겠지. 족대 낚시도 난생 처음이라는 대성 씨. 대성 씨 힘내서 빨리 잡어. 어머니 이거 작은 거밖에 안 잡히는데요, 저는? 네, 빨리. 없는 거 같은데. 와, 큰 거 안 걸렸었어? 와, 아무 느낌이 없는. 와, 잡았다. 잡았다. 잡았어. 뭐야. 이거 잡았다. 우와. 얼굴 한번 대봐. 꼬리를 아버님. 우와. 예. 빨리 넣어주세요. 빨리 넣어. 이거 한 마리면 저희 다 먹겠는데요? 그러니까. 아이 그만 잡아. 이거 뭔데? 근데 빨리 잡아가지고 아버님이 잘 잡으시니까. 그러니까.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재주꾼 집심에는 잉어 손질도 거침이 없습니다. 대성 씨 먹을 때. 예. 좀 가시 그런 거 있구먼. 예. 불편할까 봐. 아우, 감사합니다. 내가 완전히 살로만 이렇게 하는 거야. 세심하게 가시까지 말끔히 제거한 잉어인데요. 올려놓으면. 예? 잉어 소금구이죠? 와, 기똥차다. 기똥차. 진짜 맛있겠네. 잘 구운 잉어에 매콤한 간장 소스를 곁들여주면 잉어구이 완성입니다. 밥이 다 됐겠죠? 한번 열어봐. 확인해봐. 먹음직스러운 영양밥까지 푸짐한 한 상입니다. 맛있다. 잉어 소금구이는 집시맨도 처음 맛보는 별미인데요. 입안에서 사르르르 녹는 부드러운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.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아 이게 진정한 잉어의 맛이구나. 뭘 의심을 하고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, 아버님. 아 그럼 진짜 줄게. 맛있어? 맛있습니다, 형님. 회 느낌도 나면서 부위 느낌도 나고 풍성한 가을 들녘에서 누리는 특별한 만찬입니다.